당장 들어가! 좋아졌네. 이게 뭐예요? 뛰쳐나가서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아, 엄마. 인간을 피해 숨어 있어라. 늑대 본성을 이겨내라. 저한테 맨날 말씀하시면서 기회만 났다 하면 지하실 밖으로 나오잖아요. 보름달이 얼마나 센지 모를 거야. 너도 자라서 늑대로 변신하게 되면. 저는 두 분처럼 본성을 이겨내라고 해놓고 어기는 거짓말쟁이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닭은 솔직히 말하면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은 게 아빠만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너 아까 외출복도 그대로 입었었지? 학교 다닐 땐 10시에 자기로 하지 않았니? 버스 놓치겠다. 다녀올게요. 그리고 다음엔 엄마 코 좀 때리지 마. 뭐야? 신발을 늑대 인간이 물어 뜯었어. 어제 보름달 못 봤어? 너까지 왜 그래? 안 그래도 이미 셰나! 메디! 어제 숲에서 난 소리 들었어? 하울링, 이거 봐. 오늘 아침에 드레이먼즈 길에서 찾았어. 이걸 개발 자국하고 비교할 거야. 모든 종류의 개를? 이건 증거야, 톰. 숲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증거. 셰넌. 사진 도가리 지호자야. 드디어. 큰 암실이 필요하겠구나. 네? 잘 보라고. 덩치가 산만한 헐크도 가입했고 슈퍼맨도 있네. 아, 그리고 한 명은 글씨를 더럽게 못 쓰는구만. 지원자들이 곧 나타날 거예요. 잘 들어. 열정은 인정해 줄게.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동아리 방을 그렇게 쉽게 허락해 줄 수는 없단다. 내일 아침까지 새로운 지원자를 3명 못 구하면 너희 동아리는 폐쇄야. 각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랬잖아! 이거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면? 잘했어요. 뭘 좋아해. 멍청이들. 지미야, 어떻게 알아낸 거야? 글씨 더럽게 못 쓰는 사람이 걔 말고 또 누가 있어?
아, 반갑다. 내 이름은 제프리스고 학년 부장이면서 네 지도교사지. 앞으로 1년 동안 자주 보게 될 거란다. 알겠지? 자, 다들 주목. 전 학생 리디안 모리스란다. 그리고 또 어디서 왔냐면 웨일스? 아니요. 아니란다. 웨일스에서 온 건 아니고. 아, 그럼 자, 모두 조용히 해. 우리 부모님 냄새랑 똑같아. 메디, 메디 앉으려. 리디안 너도. 다들 조용히 해. 조용, 조용, 조용. 제니, 클레어, 일어나. 자, 제임스, 한 번만 더 떠들면 부모님 모셔오라고 할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아, 지금 과학실 그거 말고 우리 영역 말이야. 규칙 몰라? 여기 쓰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알아채기라도 하면. 난 네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구 영역이든 관심 없어. 여기 오래 안 있을 거야. 이런 동네가 뭐가 좋다고. 냄새나는 여자의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냄새? 냄새 얘긴 네가 먼저 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걔가 뭐. 아니야, 됐다. 너희 둘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걔 축구 할까? 넌 저걸 축구 생각만 하니? 그런 것 같아. 지미, 걔 테스트 할 거야? 웨일스 촌놈? 팀에 어울리지도 않을 텐데. 안 그래? 네가 직접 얘기해보면 안 돼? 좋은 생각이야. 아, 톰 하지 마! 너 무기라도 하겠어. 그건 장담 못 하겠다. 대박이다. 잘 그리는데? 무슨 볼 일이야? 축구 좋아하나 해서. 별로. 친구 사귀기도 좋고. 축구도 싫고 너랑 네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싫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웨일스에서는 예의도 안 가르치나? 리디안, 이거 봐봐. 경연대회야. 우리 출전은 확정이고 나도 가야 해. 너 완전 잘생겼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 뭐였지? 포털리오? 포트폴리오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지 말고 이제 막 전화 받는데 동네 구경이나 시켜주자. 우린 구석구석 다 알잖아. 저 이상한 여자애 누구야? 몇여서 몇 수? 쟤? 저 시골뜨기 집안은 대대로 몇 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말 섞는 것도 싫어해. 완전 괴짜들이야.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얘기하자. 너와 내 얘기. 우리도. 내일까지 세 명이 더 필요한데 도대체 어떡하지? 어디서 세 명을 구해? 페르시 선생님의 오소리 관찰!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7학년 일정이기도 하니까 7학년 전부 다 참석할 거야. 쉐넌, 좋은 생각이야. 동아리 카메라 다 가져가면 내일까지 3명은 더 구하겠어. 어디서 구린내가 나는데 웨일스 식단이냐? 난 웨일스 사람 아니야. 어이, 천놈 해보자는 거야? 거기 무슨 짓들이야? 이쪽으로! 에? 뭐 하는 거야? 괜찮아. 나가! 침착해. 당장 나가라고! 미안해.
성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래서 리디아는 어디 있는데? 걔랑은 나중에 얘기하고 넌 날 따라와. 너 뭔가 다른 것 같았어. 눈이 변했을 때 맞지? 나랑 똑같은 거지? 나랑 같은 거지? 똑같지 않아. 난 힘자랑도 주먹질도 남의 영역 침범도 안 해. 너 때문에 모두가 위험하다고. 넌 여기서 빨리 떠나야 돼. 어떻게 된 거야? 가게 놔둬. 제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라도 할까? 동아리 바로 폐쇄시킬걸? 뭐 안 살 거야? 1파운드 고맙다. 너네도 오소리 보러 온 거야? 뭐래? 아저씨, 리디안 왔어요? 누구? 이 정도 키에 잘생겼고 웰스 출신. 웰스 아니라고. 아, 보헌 내 집에 새로 위탁한 아이? 위탁 아이라고요? 말썽 좀 폈었나 봐. 새 출발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더라. 고아였어? 고아랑은 달라. 부모님은 어딘가에 계시겠지. 어쨌든 간에 떨어져 지내는 거잖아. 낯선 곳에 갇혀서 의지할 사람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혼자서 말이야. 지 혼자 계속 찾고 있어. 이따가 숲에서 야. 보자. 뭐? 여기서부터 정말 조용해야 돼. 이제 막 나왔는데 놀래키면 안 된다고, 알겠지? 야, 여자 꼬실 때는 사진이 최고라고. 가입할 거지, 그치? 조연. 사진 동아리 가입할래? 리디안! 걱정 마, 떠날 거니까.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가지 마, 도와줄게. 도와? 어떻게? 상담으로? 약물로? 도와줄 수 있다니까! 늑대 본성을 조절하지 못하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어쩌면 너까지도! 너도 똑같아! 들었어. 혼자인 거 알아. 그래서? 우린 같아. 너도 봤잖아. 겉은 그래 보여도 너도 남들과 같아. 날 바꾸려고만 하잖아. 그거 알아? 원래 내가 변했을 때의 모습이 그게 나야. 난 그게 좋다고. 누구도 그걸 바꾸게 두진 않을 거야. 널 보내지 않을 거야. 해봐. 쫓아와 보라고. 막아봐. 늑대로 변해보란 말이야. 사람들이 눈치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자. 친구들도 네 비밀을 모르지? 그럼 그렇지. 너랑은 달리 난 잃을 게 없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솔이는 봤어요? 아니, 너네들 때문에 다 멀리 도망가 버렸다. 모두 미안하구나. 다음에 와. 사진 도거리 가 예쁜 사람 없어요? 잘한다.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너네 둘 때문에 다 망쳤잖아.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동아리보다 중요한 일이라도 한 거야? 그래, 맞아. 리디안이 동아리보다 더 중요해. 그게 사실 리디안이 내 친척이야. 응? 먼 친척이긴 한데 사고뭉치라서 여기 오는 게 싫었어. 그래서 못되게 굴고 화냈던 거고 암실에서 쫓아낸 거고 친하게 지내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리디아는 내게 소중해. 그게 내 결론이야. 그래. 알았어. 앞으로 잘해보자. 축구는 진짜 안 좋아해? 있잖아, 나는 추워 죽겠거든. 슬슬 가면 안 될까? 가자. 그럼 우리도 천천히 가볼까? 웨일스까지 꽤 멀잖아. 웨일스 아니라... 아... 브래들링턴 살인 동아리를 추억하며! 활동하는 동안은 재밌었잖아. 자! 우리가 제안 하나 할게. 너네가 우리한테? 그 경연 말인데 전문적으로 찍으려면 좀 비싸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거든. 포트폴리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사진을 찍어주면 너네 사진 동아리 가입할게. 서로 윈윈하는 거지. 실제로 동아리방 근처에도 안 갈 거니까 걱정 마. 폐지되지 않게 가입만 할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어, 야! 아, 리디아도 가입해? 아니. 얘들아, 먼저 가. 리디안! 같이 가자. 머문다고는 안 했어. 아깝네. 팬클럽도 있던데. 너무 귀엽다. 나 좋아하나 봐. 그건 아니야. 와, 쟤들 진짜 소름 끼친다. 근데 웨일스에서 온 게 아닌데 이름이 왜 리디안이야? 엄마가 웨일스 쪽이야. 아마도. 위탁된 지 얼마나 됐어? 2살 때부터. 네 정체는 아무도 모르고? 그럼 저번 보름달은 어땠어? 집안에 있는 건 불가능하니까. 창문 밖으로 나갔어. 샤넌이 발견한 게 네 발자국이었구나. 이번이 변한 게 처음이야? 두 번째. 처음엔 양부모님 집이었는데 쫓겨났어. 어떻게 됐는데? 기억 안 나. 자고 있다가 새벽에 깼는데 방이 엉망진창이었어. 그래서 쫓겨났어. 힘들었겠다. 어쨌든 넌 어때? 여기도 보름달 엄청 클 것 같은데. 난... 아직 변신 안 했어. 뭐야, 그럼 내가 너보다 잘하는 거네? 그래, 네가 전문가야.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정신줄 놨었나 보네.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보름달 뜰 때만 변하는 줄 알았지. 위협받거나 화가 날 때 그렇게 되기도 해. 조절하는 방법만 알면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부모님한테 들었지. 부모님도 늑대 인간이야? 아, 근데 우린 늑대 혈통이지 늑대 인간이 아니야. 괴물이 아니라고. 이상한 게 난 물린 게 기억이 안 나. 물려? 물리는 거 아니야. 웃지 마. 미안. 그냥 모르는 게 많구나. 알려주던가. 잘난 체하지 말고.
이렇게 타고난 거야. 넌 평범해. 둘러봐. 네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 시각, 청각, 속도감, 후각. 늑대혈통에겐 당연한 거야. 그럼 뭐 잠깐 머문다고 하면 아주 잠깐 장담은 못하지만 무리가 생기는 거지. 가르쳐줄 사람. 아니야 싫어. 규칙이나 강인 됐어. 넌 털복숭이 가족들이랑 부둥켜 살아.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외로운 늑대처럼? 다음번에 또 통제 못하면 어쩌려고? 그땐 어떡하게? 그날은 심심하진 않겠네.